오마주 아수라 발발타.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조씨입니다. 오늘은 올해 첫 번째 혼종인 나이키 에어 조던 1 브래드토에 이어서 두 번째 혼종인 나이키 에어 조던 1 오마주 2 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어 조던 1 브래드토의 경우 에어 조던 브래드와 에어 조던 1 블랙토가 옆면과 후면, 앞면에 골고루 섞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 에어 조던 1 오마주 2 홈은 신발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쪽은 브래드, 안쪽은 시카고가 정교하게 섞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리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에어조던 1 오마주 2 홈입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아수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발입니다. 신발 옆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US 굴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270 사이즈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오지 에너지라고 되어 있으며, 제품 번호는 86142806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중국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왼쪽이 먼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추가끈 이 빨간색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끈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쪽은 브래드, 이쪽은 시카고 색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쭈구리 가죽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래드토 때는 그 제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오마주 제품에는 모두 쭈구리 가죽이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앞코 쪽에도 쭈구리 가죽이 사용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쪽을 먼저 살펴보면 시카고 색상 계열답게 이 가운데에는 흰색이 사용되었고 스우시는 검정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과 뒤쪽에는 빨간색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을 보시면 에어조던 1 오리지널 로고와 같이 에어조던 날개 마크가 음각으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브래드가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 스우시 로고가 쓰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모두 쭈구리 가죽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에어조던 로고 쪽에도 모두 쭈구리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힐컵 또한 쭈구리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봐왔던 것 마찬가지로 이 뒤쪽 힐컵 부분도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브래드, 바깥쪽 브래드, 안쪽 시카고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마주는 매우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면 텅 부분을 보시면 이 텅 부분 로고
까지도 이렇게 반반 나뉘어서 이쪽은 브레드 쪽, 이쪽은 시카고 쪽을 그대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아웃솔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웃솔은 브레드와 시카고 모두 흰색, 빨간색 계열이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오마주에도 흰색, 빨간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양각으로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에어조던 1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그럼 성의 안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오마주는 넘버링이 되어 있는 오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넘버링 되어 있는 오마주는 이 안쪽에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넘버링 되지 않은 제품에는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 안쪽도 아까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 바깥쪽 부분이 브레드, 오른쪽 부분이 시카고 색상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나이키 정품 택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이키 정품 택을 보시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인솔에는 나이키 에어라고 흰색으로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펴봐도 이쪽 바깥쪽에는 브레드 색상인 검정색의 소재가 쓰였고 이 안쪽에는 시카고와 마찬가지인 흰색 소재가 쓰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은 이 인솔은 본드로 접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왼쪽을 살펴봤는데요. 오른쪽 나이키 코리아 정품 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인데요. 오른쪽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앞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시카고 바깥쪽은 브레드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이키 코리아 정품 택이 달려 있는데요. 일단 안에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코드와 사이즈 나와 있고 가피는 천연 가죽, 소가죽이 쓰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쭈구리 가죽이라 매우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감에는 폴리에스터 재질이 100% 쓰였고 이 아웃솔 창에는 합성 고무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연화를 보니 2018년 2월 달에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착을 해보겠습니다. 실착을 해보니까 그 바깥쪽에 브레드 그리고 안쪽에 시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왼쪽과 오른쪽에 그 배열도 아예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바깥쪽이 브레드, 안쪽이 시카고라면 오른쪽에는 바깥쪽이 시카고, 안쪽이 브레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정색 끈이 착용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 끈을 착용하여 실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진과 같이 왼쪽에는 검정색, 오른쪽에는 빨간색 또는 오른쪽에는 검정색, 왼쪽에는 빨간색 이렇게 반반 나눠서 신으시는 분도 계셨고 이 끈을 인터넷으로 묶는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두 개의 검정색과 빨간 끈을 같이 이용하여 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오마주 자체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나온 만큼 개성있게 실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디테일 컷보다 실물이 더 이쁜 신발 같습니다. 그럼 나이키
에어조던 1 오마주 투 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